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목표 달성 커뮤니티 유캔드를 소개할게요. 유캔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리더와 멤버들이 함께하는데요. 분야도 다양해서 관심 있는 채널을 개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유캔드 첫 가입 시 UCD 축하 쿠폰도 받는답니다. UCD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꾸준한 인증을 하면 활동 배지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둘러볼까요? 가입하고 싶은 채널이 많지만 처음부터 너무 의욕만 앞서도 안 되겠죠? 고민 끝에 저는 가계부수기와 10분 책읽기 채널에 가입했어요. 오늘은 10분 책읽기 채널 소개해 드릴게요. 채널에 들어가서 회원들과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인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으면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책을 골랐으면 10분 정도 읽은 후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찍어요. 찍은 부분을 이렇게 인증하면 끝. 아주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매일 10분 책 읽기가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더구나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들과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응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솟구쳐요. 또 랭킹 볼 때는요, 약간의 경쟁심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나의 인증 기록도 볼 수 있고요. 저는 3일 연속 인증해서 첫 번째 활동 배지를 받았어요. 가끔씩 이벤트도 하는데요. 게임하는 기분으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UCD 상금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왕좌의 게임 재밌네요. 예전에 제가 올린 습관 인증 플랫폼 영상을 보고 유캔드를 시작했다는 친구. 현재 누적 인증이 135회네요. 상품 교환할 수 있는 UCD도 제법 쌓였고요. 친구는 현재 적립된 UCD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을 수 있대요. 와우! 부럽네요. 저도 더 분발해야겠어요. 어떠셨어요? 유캔드와 함께하는 하루 10분 성장 습관.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